충남 보령시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복지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섰습니다. 이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보령종합복지타운에서 명천실보복지관 개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김동일 보령시장 및 시의장과 이미화 명천실보복지관장, 법인 관계자 등 지역 어르신 포함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 3차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한 가운데 개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령 종합복지타운은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복지 중심지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타운은 공동실보주택 120세대와 같은 건물에 입점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주거안정과 여가활동,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 주거와 복지가 아우러져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곳, 한 분 또 한 분 일생이 모여 삶의 지혜에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선배 시민으로서 삶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어르신, 행복한 노후,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설에는 서예교실, 탁구장, 컴퓨터실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마련해놨으며 이미화 명천실보복지관장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